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입주자 대표의 의결 사항 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의 지금 회의에 73페이지인데 입대위가 있어요. 입대의 의결 사항인데. 의결사항이요. 입대 의결사항은 우리가 보시면 뭐 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을 보시면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고, 이제 관리규약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의결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관리비 등이 있어요. 관리비 등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용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시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게 돼요. 그럼 관리규약에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냐면, 관리규약을 우리가 제정하거나 제정 관련해서 또는 개정,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규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단지에서 공동주택 단지 있잖아요. 공동주택 관리 단지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재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재규정을 우리가 제정할 수도 있고 또는 개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항들. 그래서 재정은 이제 어떤 거냐면, 보통 초기에는 누가 해요? 초기에는 사업주체가 하죠. 예. 사업주체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들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이렇게 과반수 이상 사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리규약이 제정이 돼요. 그러면 제정이 되면 시청에 가서 이제 재정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수리가 되면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공표를 해서 이게 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정을 할 때에는 되게 개정할 때는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하나요? 시장등한테 신청을 하는데 그때는 누가 해요?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하죠. 그런데 이 제정 때에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장이 하죠. 왜요? 아직 입대 구성을 안 했거든요. 이제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관리규약 개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안은 누가 하고, 입대위 의결로 제안하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제안할 수가 있어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제안을 하고 결정을 했죠. 결정은 어떻게 했어요?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서 최종 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결정, 그래서 개정이 되는 것이죠. 개정이 되면 이것도 개정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시장등에게 개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대 의결사항은 뭐 시험 문제에 딱 의결사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의결사항 속에 전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 등은, 우리가 관리비 등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걸 관리비 등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러면 관리비가 있고 또는 사용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비 등이라고 하는데, 또 따로 부가가 있죠. 따로 부가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입주민들이 공용시설물을 사용하고 우리가 그 사용료를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 갈 때 승강기 사용료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우리가 따로 부과해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비에는 뭐가 있어요? 일경청소,
승낭급수지의에서 10개가 이렇게 있었죠. 어? 사용료는 전수가지 정생에서 이렇게 9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또 보냐면 저기 회계관리에서 자세히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책을 한번 참조를 해봐요. 7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서 1번하고 2번은 관리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제한은 입주 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6번, 7번은 관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리비의 그 회계감사 요구, 회계감사 보고서의 승인, 그리고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그러니까 이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비 결산 승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해요. 그러니까 이 입주자에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 관리비에 대해서 매월 우리가 매월 정기 회의를 하고 이 정기 회의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주잖아요. 이 관리비를 이대로 써도 좋다 어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결을 해줘야 집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입대위가 의결하는 사항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8번 보시면 단지 안에 전기, 도로, 상수도, 또는 주차장, 가스 설비, 냉난방 설비 등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 이런 것들을 의결한다. 이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또 그러고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 교체, 개량 이런 것도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되고요. 공동주택 시설에 여기에서 보시면 위탁 운영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에 위탁 제한, 주민공동시설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위탁 제한이 있잖아요. 이 위탁 제한은 우리가 보시면 제한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제한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입대 의결로 제한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제한은 두 사람이 할 수가 있, 아니 이제 두 그룹이 할 수가 있는데 구성원이 이거는 입주자 등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또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정은 입주자 등 얼마요? 과반수 찬성. 과반수 찬성이면 돼요. 그러면 위탁 제한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왜 그래요? 공동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 골프 연습장, 탁구 연습장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수영장, 노래방 막 이런 거가 우리가 커뮤니티실 안에 이렇게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그 카운터에 아가씨 한 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요. 그 다음에 골프, 또 코치, 또 헬스 코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네 사람은 필요해요. 그러면 최저가 네 사람이고 또 조금 더 하면 이제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이렇게 가는데 한 분당 급여가 보통 얼마 정도? 200원 드려야 되잖아. 아무리 못 드려도. 그러면 벌써 다섯이면 1,000만 원이에요. 월 1,000만 원씩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대위 혼자 결정을 해버리면 입주민들의 그 불만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다고요? 관리 규약 개정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관리 방법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1타 3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셋 중에 하나는 뭐 시험에 또 많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관리규약도 여기에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장기성 계획이 있어요. 장기성 계획의 수립, 장수 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수립 그리고 요 처음에 수립은 누가 해요? 장수 계획의 수립은 사업주체가 하죠. 사업주체가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해요? 시청 등 시장 등에게 우리가 그 제출을 하죠. 그러면 시장 등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 등은 누구에게? 이 관리 주체에게 넘겨주죠. 입주를 하면 이제 관리 주체에게 넘겨줘요. 그럼 이 관리 주체가 이 장기성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장기성 계획이 안 맞아 내가 적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단지의 사정에 이 안 맞아요.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기성 계획이 없어. 그러면 이 공사를 못하죠. 이 비용이 장기성 계획에서 나와야 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우리가 장기성 계획을 수정을 해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죠. 조정을 해서 우리가 장기성 충당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금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항상 장기선 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기선 계획에 지금 이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내역이 없다면 장기선 계획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마다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조정 가능한데 3년 전에 조정을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정이 가능했죠?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됐어요. 과반수 찬성. 안전관리 계획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입대에 이제 의결사항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또 보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입주자들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게 있어요.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를 관리 주체가 이렇게 그 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입대위가 의결해서 그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의결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3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는 의결할 때 입주자 등이 아닌 자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입주자 등이 아닌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공유 아닌 복리시설 운영하는 사람들, 상가 이런 사람들에게 또 침해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는 주택관리업자, 예를 들어서 노무관리, 뭐 인사관리 이런 데 대해서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그 부당하게 간섭하면 과태료가 있죠. 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6번을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번을 보시면 이제 5, 6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이제 다수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 및 의결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 7번은 어떤 사항이에요? 지금 개정에서 새로 들어간 거죠. 지금 개정이 돼서 이게 언제 됐나요? 2019년 4월 23일자로 개정이 됐고, 우리가 시행이 되는 것은 언제 돼요? 2020년 4월 24일날 우리가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사항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사용자가 동대표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동별대표가 됐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자가 동별대표자가 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개정사항이라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꼭 출제가 한 문제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개정된 부분에서요.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경우에요? 지금 그 각 동에서 이 입주자가 지금 동대표로 출마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그러면 사용자도 여기에서 출마를 해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별 대표자를 다 뽑았어요. 뽑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자도 이렇게 뽑혀 있겠죠. 동별 대표자 속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회장을 이렇게 모집했어요. 그런데 회장을 임원 선출이잖아요. 임원 선출을 하는데 회장 출마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는 사용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회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에 임원을 이렇게 회장에 선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용자라도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입주자 등에, 입주자의 우리가 과반수가, 입주자의 과반수가 이 동의를 해줘요. 사용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회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용자가 회장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차지를 한다. 이 사용자가 과반수를 차지한대요. 동별 대표자에. 과반수 이상이 차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의결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입주자보다, 그러니까 주인보다 사용자가 더 유리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결 방법 또는 의결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그렇게 견제를 좀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 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는 관리위원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장이 그 명의로 회의를 소집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또 회의가 필요해. 그래서 회의 개최 요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요구를 하는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입대인은 입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1 이상이 우리 회의 한번 합시다. 그러면 회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회의를 잡아야 되고,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여기서 나와야 되겠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우리 그 이런 사안으로 회의를 합시다. 이상이
요구를 하면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14일 이내에 회장이 회의를 하지 않으면 누가 이제 그 대신에 이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회의를 했다. 그래서 회의를 했으면 요구에 대한 기록은 누가 해요? 입대위에서 기록해야죠. 이때 이제 총무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총무가 기록을 하겠죠. 기록을 하고 나면 요 기록의 보관은 누가 해요? 보관은 관리 주체가 하죠. 그래서 관리 주체로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입지자 대표의 구성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볼 수가 있는데 교육은 우리가 임의 교육이 있고 우리가 강행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 중에서는 시장이 교육하는 게 있고 시 도지사가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럼 시장 등이 교육하는 것과 시 도지사가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서 한번 봐요. 그러면 시장 등이 교육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임의교육은 임의교육은 시장이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강행교육은 있어요. 강행교육은 어떤 게 있냐? 그랬더니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입지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 및 윤리 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 및 윤리 교육. 이 운영 및 윤리 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몇 시간 해요? 우리가 매년 우리가 4시간 교육을 하죠. 이거는 그럼 강행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입대위에서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교육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걸 보실 수가 있냐면 강행 교육 속에서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시설물 안전 교육. 그래서 우리가 방범 교육이 있고 안전 교육이 있어요. 이 방범 교육은 누가요? 경비 책임자가 받겠죠? 이 안전 교육은 우리가 소방 안전이 있고 소방이 있고 소방 안전 교육 그리고 시설물 안전 교육이 있어요. 여기는 누가 이렇게 받으면 되냐면 시설물 안전 관리자가 있어요. 얘가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 경비 책임자는 누가 이렇게 여기를 맡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느냐? 그러면 경찰 관할 경찰 서장이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소방 교육은 누가 하느냐면 관할 거기도 소방 서장이 해요. 그리고 요 시설물 안전 관리 책임자는 우리가 주택 관리사 단체에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공동주택 관리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기구인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시장 등이 하는 교육이고요. 또 교육에는 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이 시 도지사가 있죠. 교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임의 교육이 있어요. 임의 교육. 임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을 위한 장기수선 계획 조정 교육이 있어요. 이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좀, 부담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봤냐면, 내가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을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조정 전에,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관리 주체가 관리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이, 장기수선 조정교육을 받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관리주체는 입대위에게 받을 수, 이 장기수선 조정 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강행교육이 있죠? 강행교육. 시 도지사의 강행 교육은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는 좀 쓰는 장소가 좁아서 이 강행 교육은 이쪽으로 좀 올려볼게요. 시 도지사의 강행 교육이 있어요. 이 강행 교육은 어떤 게 있냐면. 주택관리사 등 교육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주택관리사 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주택관리사와 보 이런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주택관리업자도 같이 교육을 해요. 그러면 이 주택관리사 등 교육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관리 또는 운영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또 교육을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관리사무소장으로 이렇게 배치된 때가 있어요. 배치 된 날로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에서 이렇게 주택관리사 보에서 사로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때가 있어요. 한 날이 있고 또 여기에는 주택관리업자요. 업자가 그 등록한 날 업을 등록한 날 있죠.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1년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강행 교육이에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 전에 지금 시간이 있어. 이거는 얼마를 교육받아요? 3일간의 교육을 받죠. 이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3일간 비우기가 어려운 단지들이 많아, 일이 많아서. 그러면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먼저 교육을 받겠다. 그러면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는 이 사전에 배치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하기 취득한 날 그리고 취득하기 전에 또는 이 주택관리업자가 등록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이수하면 이수 시 이거를 교육을 받은 걸로 가름해줘요. 그것으로 인정. 그런 내용들이 또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떤 걸 보실 수가 있냐면, 5년이 있어요, 5년. 그러니까, 5년 전, 이렇게 지금부터 5년 전에까지, 거슬러서, 내가 이런 주택관리업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어. 여기에서, 일을, 이쪽 관련 일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쪽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업하고 관련된 일을 하려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데, 교육 받기 전에는 배치가 안 돼요. 교육을 받아야 배치가 돼요. 교육을 받은 후 배치 가능. 그리고 3년이 있어요. 3년.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더라도 3년이 지나가면 3년마다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 교육.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시 도지사의 강행 교육으로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교육에서도 우리가 시험이 가끔 해거리로 한 문제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 그 운영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만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입주민도 나 좀 한번 교육 한번 받고 싶어요. 그러면 받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시장 등이 다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가 이제 그 거기 운영비가 있죠. 그 운영비에서 교육비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주민은 자기가 부담해서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보시면요. 그리고 비의무관리단지의 그 관리비 공개가 있죠. 비의무관리단지에도 관리비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사항의 공개 방법에 따라서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항이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사항은 그러니까 관리비 등이 있고 우리가 아까 저기에서 관리비 등하고 우리가 사용료 등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리비 등에서 사용료도 있고 또는 이제 관리비 등자를 빼야 되겠죠. 사용료를 적으면. 그리고 우리가 장기선 충당금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항이에요. 거기 있는. 그러면 공개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단지가 있죠. 단지,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되냐면 동별 게시판이 있어요. 안에 공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이렇게 공개를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사항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도 있다. 비의무관리단지 구체적인 공개 내역 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감사 또는 그 지자체에서 하는 검사 또는 그 명령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검사나 감사의 결과 통보받은 관리 주체는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단지의 홈페이지나 단지의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요약을 하면 지자체가
감사를 했어요. 또는 검사를 했어요. 이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와서 지자체에서 결과를 통보했어요. 그러면 10일 이내에 공고를, 이제 공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개를 몇 일간 해라? 7일간. 7일 이상 공개를 해라.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새로 법이 바뀌어서 등장하는 것들이니까 10일 이내에 우리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고 7일 이상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주관식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결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기관장의 확인이 있는데 이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동별대표자가 이렇게 이제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동별대표자를 하겠다고 모집 공고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모집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정보 공개서에 동의를 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동별대표자의 정보 공개 동의서 등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 가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일이고요. 선거관리위원장이 바쁘면 이제 뭐 주로 관리사무소장이 가서 위임받아서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상으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젤로 아랫줄에 가면 거기 1번에 양가로 1번 동별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 경력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누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동별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 및 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 16조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별대표자의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대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정보공개에 동의서를 첨부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